매곤자라고 할때 곤. 곤강, 비교한다라는 뜻인데, 자, 맏곤이죠? 맏곤. 맏이라는 뜻인데요. 맏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좌우의 태양과 비교된다. 그죠? 가장 으뜸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으뜸인데, 산, 그 중에 산에 가장 으뜸이다라는 것은 곤륜산을 표현하는 거죠. 동방삭이 뭐, 갑자기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 복숭아를 얻었다. 곤륜산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강이다라고 할때 이건 그래서 곤이라는 아주 높은 산을 보여주고 가장 높은 산 개념을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그물망자죠. 그물망자라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고 연결되고 이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줄기가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 있는 것 매산자가 되죠.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는 것을 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글자하고 글자를 모를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모를 때는 그냥 다 똑같이 보여요. 그냥 망자죠. 그물망자. 다 잡았다. 없을 망자니까 그물망자가 되는데 글자가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위에다가 매산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속자더라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원정자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밑에가 산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검호 거거리요 주칭야 광이라. 자, 검은 거거를 읽었고 검이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쓰고, 지금 보면은 몰집자죠? 입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평평한, 양쪽이 다 평평한데, 사람 인자를 쓴 것은 날카롭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두가 두 양면이 다, 그죠? 양면이 다 날카롭, 몰집자니까 양면이 다 날카롭다라는 거, 우리가 칼이다, 그러면은 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요런 칼이 있고, 하나는 자, 요런 칼이 있죠? 대체로. 다시 말해, 한 면만 날이고 양면이 날인 것. 이거 양면이 다 날인 것은 바로 모두 몰집자니까, 그죠? 그 양면이 다 날카롭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런 도의 하나다. 칼도자니까, 선칼도. 이거는 바로 도자에, 이 도자는 이렇게 써야지. 칼이라고 하는 건 칼, 날이 중요한 거니까. 이때 도라고 하는 것은 한날 칼입니다. 한날 칼을 도라 표현해요. 근데 그 도는 돈데 우리가 보통 세운다. 선칼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어디다 걸어놓고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양날이 다 있는 것은 검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저기 뭐야 그 대체로 흉기로 쓰는 것은 그저 무기로 쓰는 것은 검이 되고 그다음에 집안에서 자, 이것저것 그저 이 뭐라고 하나요? 음식 만들 때 쓰는 것은 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 예전에 육군박물관에 가봤더니만은 분명히 제 눈에 틀림없이 검인데 여기다 무슨 무슨 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검이다. 우리가 보면 칼 가운데 최고로 저기 좋은 칼을 무슨 뭐 사인검 그러죠. 왜 그래요? 그죠. 우리가 사주팔자 그러잖아요. 연월일시. 연월일시. 네 가지에 전부 다가 인자가 들어가는데 칼을 완성시킨다라는 이런 뜻의 사인검. 왜냐하면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사납고 용맹한 것이 그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인검 그런 별 의미는 없겠죠. 단 얼마나 칼을 만드는데 정성을 쏟아부어서 잘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니까. 자, 검이고 그다음에 호라고 하는 것은 불을 호자입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지? 파내는 것이 되고. 입으로 아하고 불러내니까 자꾸 기운을 내 가지고 어떻게 부르냐 누구 마치 범이 포효하듯이 그러니까 범호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호는 그래서 부른다라는 뜻도 있고 옛날 사람들이 사람 이름 자기 이름 대신에 또 부르는 것도 호라 부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이름이 명이 있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글자 보면 저녁석자가 되고 입구자가 되는 거죠. 저녁때가 되면 어둑어둑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러야 되겠죠? 큰 소리로. 왜냐면 날 계속 찾아러 다니다가 같이 어두워진. 그래서 저녁때가 되면은 아무개, 특히도 애들 이름 부르는 거죠. 아무개야,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씻고 자라 해가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문화를 갖추고 문명을 갖추고 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그죠? 이 이름은 누가 지어주느냐면은 부모님이 지어주는 거죠. 장면가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뭐 장면가 지어줘도 어쨌든 부모님이 부르기 위해서 이제 짓는 이름이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로부터 특히도 뭐 동사형 문화 다 마찬가지지만은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더럽힌다. 그죠? 오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을 더럽힌다 그러면 자, 오명이다 그러면은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합니다. 오명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부모를 욕먹이는 거죠. 우리의 모든 욕은 다 누구 중심으로 돼 있다? 부모잖아요. 저거 어떤 놈의 자식이야? 어떤 놈의 새끼야? 야, 이 자식아 그러잖아. 그죠? 전부 다 자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명을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오욕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욕이기 때문에 자, 이 오욕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그죠? 이저 더럽고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되도록이면 그죠? 이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을 안 써요. 꽃자의 호칭.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건 또 호칭이죠. 아까 출생, 호칭 이렇게 요러, 단어 이렇게 쭉 조합되는 것들 많습니다. 칭할 칭자를 먼저 본다면은 자 벼화자가 들어가 있죠. 벼화자가 들어갔고 손톱조니까 손으로 그다음에 거듭제자입니다. 거듭제자가 이제 밑에 것만 이렇게 쓰는 거듭제자는 뭘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아 이게 무게가 얼마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칭하면 저울 칭자죠. 저울 칭자라고도 표현하고 저울은 결국 뭐냐면은 잰다, 재, 그죠? 이게 무게가 얼마가 된다, 재고, 그 다음에, 이건 메큐리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을 칭자, 또는 뭐 일컬을 칭자 등등으로 쓰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거골의 거자, 클 거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거인 그런데 바로 하늘과 땅이죠. 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장인이라라는 뜻인데요. 그 상천, 하지죠. 위에서 상천하지가 되는데 그래서 상천 하지 위로는 상통이죠 위로 통한다 어디에 통한다 상통 천문하고 그 다음에 하달지리 아래로는 땅의 이치에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공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요 그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위로는 천문과 통하고 아래는 지리 땅의 이치 땅의 이치에 통해서, 그죠? 땅의 이치를 두루 관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장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요즘에 우리 장인 그러면은 무슨 뭐 기술자 정도로만 표현하는데요. 그 옛날에 서경에 보면은 요전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백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관료들을 전부 다가 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해? 좀 물리가 트여야 되는 거죠. 물리가 트이지 않으면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이라라는 말 속에는 대단히 그큰 범위의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그 장인이 그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는 바로 또자에 변형된 글자로 봅니다. 이러한 이치를 잡고서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크다. 그큰 이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에서 거가 되고 한편으로는 뭐 톱, 이게 또 뭐의 의미로 이렇게 쓰면은 톱거가 되는 거죠. 글자 이거는 그때 형태를 바친 겁니다. 톱이라라고 하는 거 양쪽으로 서로 이렇게 흥부가 박탈 때 쓰는 그톱 개념으로 해서도 이렇게 쓰이는 글자고요.